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국 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검찰은 저급한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라.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운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검찰이 하는 짓이 하도 가당찮아서 아예 댓글 안 하려 했는데 검찰이 급기야는 새빨간 거짓말을 언론에 흘려 허위 보도를 유도하는 치졸한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있어 부득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검찰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의자라고 지정해놓고 마구잡이식으로 출석 요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정하는 일시 장소의 회의에 참석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멋대로 피의자로 특정해놓고 언론의 망신주기용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 여부도 분명치 않지만 설사 회의에 참석했다 손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피의자로 특정하고 언론의 범죄자인 양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과잉수사, 불법수사입니다. 두 번째,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은 이른바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정당법 위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합니다. 종전 검찰청법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은 선거 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개정한 검찰청법에서 선거 범죄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정당법 위반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지정된 2대 범죄, 즉 부패, 경제 범죄에 포함될 수 없는 죄종입니다. 즉 정당법 위반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 의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우현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이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수사 절차를 개시하며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면서 오라면 오라는 식의 불법적인 수사 절차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관에 대한 능멸이고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참기 힘든 모욕이라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와 같이 검찰의 출석 요구는 터무니없지만 불출석을 믿기로 온갖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있는 검찰의 추가적인 악행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오전 11시에 출석을 조율했고 그날 당일날 있는 중요한 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하면서까지 출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출석 전날 오후 늦게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다음날 우리 당의 의원총회 일정이 잡혀서 당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에 불참할 수가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검찰에 당의 일정으로 조금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으니 양해해달라. 11시에 출석 일정을 조율했지만 11시 좀 넘을 수 있다. 검찰이 지정한 출석 일시라는 게 무슨 법률도 아니고 출석하는 사람 사정에 따라서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늦게 갈 수밖에 없는 당의 사정이 생겼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고 조금 늦는 만큼 조사 시간 확보를 위해서 아예 점심을 먹고 가든지 점심을 거르든지 샌드위치를 가져가겠다고까지 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11시까지 와라 하다가 담당 검사가 다른 일정이 생겼으니 다음에 오라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애초부터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아닌 야당 의원 망신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모 언론에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황운하가 출석한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며 체포영장 방어를 위한 꼼수라며 정치적인 음해까지 했습니다. 해당 언론에 즉각 정정을 요구하여 기사는 바로잡았지만 검찰의 파렴치한 짓에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조사시간 확보를 위해 점심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사람에게 조사를 받으러 온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완전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은 출석 불응 프레임을 짜서 또 무슨 정치질, 또 무슨 공작질을 하려는 것입니까? 김건희 씨 주가 조작에는 휴대폰까지 반납해가면서 알현 조사를 위한 콜검을 자처한 검찰이 유독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는 막무가내식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저질스러운 언론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검찰은 망신주기할 국리만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장 기소하기 바랍니다. 그 대신 무죄 판결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대국민 약속을 하기 바랍니다. 저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사실과 관련해서 이미 서면 답변서도 충실히 제출해서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의원들이 조사를 회피하니 조사를 못해서 사건이 지연되니 이따위 언론 플레이만 계속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장 기소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나 증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사건 조작, 증거 조작까지 서슴지 않으며 표적을 정해놓으면 묻지마 기소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기소하기로 결론을 미리 내려놓았으면 조사 한 번도 없이 기소를 감행해 왔습니다. 제가 재판받고 있는 울산 사건도 한 번도 조사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조사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기소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검찰의 악질적인 프레임 설정과 저급한 언론 플레이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표적 기소의 부당성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검찰을 해체해서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길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위법을 저지르면서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검사를 상대로 국회는 단호히 탄핵 소추하는 것이 그나마 검찰의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은 검찰권을 남용하는 불법 수사, 야당 탄압 수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감행하는 데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